11월 11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벽에 쓰인 글씨. 바벨론의 새로운 왕 벨사살은 호화스러운 대규모 잔치를 벌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극도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포악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씨에 바벨론 궁궐에 가득하던 흥은 깨졌고 기고만장하던 벨사살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에게 잔인한 권력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때가 되면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향락을 일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벨사살은 왕족과 귀족 천명을 위해 주지육림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지배자들이 사치스러운 유흥을 위해 수많은 하층민이 수탈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왕의 책임을 외면한 군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땅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를 통치자로 세우신 하늘의 왕을 향한 모욕이자 반역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저지른 짓은 그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더 이상 존속될 가치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 즐거움만 추구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다니엘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세상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지합니다. 미래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지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말씀에 담긴 지혜보다 세상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지혜를 더 의지하진 않습니까? 다니엘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에 바벨론 전체가 어쩔 줄 몰라 허둥댈 때 왕비가 다니엘을 천거해서 그가 왕 앞에 섰습니다. 장차 역사가 될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고 바른 길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